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 경자년 정해생 대지지 14세, 14세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 수문재주가 참 많네요. 수문재주가 많으나 아직은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운동 쪽이나 가고 있는 자가 우수한 성적이 나올 거네요. 운동, 예, 장래, 유망성이 있으니 많이 보유해 주시고 그 반대인 자는 공부도 노력성이 부족하며 머리가 좋으나 노력하면 좋은 성적 올라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앞을 내다보고 보시고 부모님께서 뒤늦게 머리가 깨우치니 너무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민한 나이잖아요. 2020년 경자년 을해생 대지띠 26세 참 좋은 해이다. 을해생들은 모든 일에 진념이 강하며 욕심이 생긴다. 나이를 한 살을 더 딱 들어서부터는 작년 가을서부터는 어쨌든 기해년 가을 수정부터 얘들이 이 아이들이 돈 욕심도 생겼고 사랑하는 욕심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뒤늦게 머리가 확 트일 듯 후반기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며 모든 재능이 풍부해질 것이로다. 직장인들 이분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며 항상 주변 사람을 경계하면 좋겠어요. 건강, 허리와 위 그렇다고 술 참 좋아하네요. 네, 우리 애생 돼지들이 참 술을 좋아합니다. 네, 술은 조금만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술 좋아합니다. 네. 2020년 38세 남녀예요. 예. 아, 기해년 후반기서부터는 스스럼 없이 모든 게 안정이 됐네요. 안정이 됐어요. 스스럼 없이 모든 일이 안정이 돼갈 거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풀어질 운세가 될 것이며 문서운도 있을 거다 그렇게 나오네요. 앞으로는 생각보다 좋은 일로 인하여 서슴없이 진행하기를 그리고 직장에는 승진수가 있을 것이며 이동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분들 이동수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이루어질 것이나 권하는 것만 조심만 하면 되기라다. 우리 저기 개해생 38세 분들은 자손들을 잘 낳았나요? 자손이 큰 인물이 된답니다. 돼지띠 49세 남년대요. 올해 49세 신해생들은 복을 입을 겁니다. 9월 10월 동지 숙달이라고 하나 어쨌든 90월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집안에 부모로 인해든 누구로 인해든 어째 상복을 입네요. 따지고 보면 이 양반들 잘못하면 재산 가지고 참 크게 일이 생길 일이 있어 서로 도움이 많겠네요. 예, 지나간 일들을 뒤돌아보지 말고 저 주변으로부터 구설수가 들어온대요. 매사에 조심을 하고 항상 말을 많이 아껴가며 조심하래요. 음력 3월 4, 5월 6월이 다 하나 12 구설에 따르면 운수가 막힌다 그랬어요. 운수가 막히니 모든 것을 마무리를 잘하고 해결을 해서 나가면 좋을 듯 하답니다. 음력으로 7, 8, 9, 10월 달에는 문서의 변동수가 따를 것이다 그래요. 매매나 투자를 하시면 손재수가 따를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음력으로 11월, 12월 타인과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신경으로 인하여 신수가 안 좋으니 조심하면 되기라다 그래요. 근데 돈도 많아서도 참 걱정이네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인데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걱정들이 많을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 조심들 해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경자년 62세. 음력으로 보자면 1월, 2월, 3월, 4월 운수를 대긴 하나 남의 꼬임에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 투자 동업은 금물이다. 음력 5월, 6월, 7월, 8월 먼 곳을 가시는 것을 피하시고 부동산 현재 하고자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풀리겠습니다. 예, 영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낙심 마시고 나가시면 대기를 하고 재물일이 이루어질 듯하다. 음력 9월, 10월, 11월, 11월생 가정에 경사로운 일이 있을 것이로다. 자손이 혼인이나 집안에 식구가 늘어난다. 수명도 길어진다. 좀 이 양반들이 저 보면은 기회생들이 좀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 목숨을 자기 끊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 너무나 단순해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어쨌든 조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시고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네. 돼지지생들은 좋은 일이 발생하시겠어요. 예. 매매를 못했던 것은 매매를 할 것이고 동정심이 가서 동정거래에서 내 돈을 주고도 못 받는 격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 돈도 조금씩 큰 한몫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들어오시면 그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큰 투자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해결 잘 하시고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자손들도 괜찮을 겁니다. 예.